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기초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위험요인, 그 기초질병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뭐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적 요인으로도 구별해 볼수 있는데, 먼저 기초질병에는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세 가지가 제일 주범이에요, 주범. 그 중에서도 지금은 고혈압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보통 환자들 보면은 다140 이상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분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발병률이 상당히 높죠. 당뇨 고지혈증은 뇌출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혈관을 좁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관련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동정맥기형, 동맥경화 및 협심증.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분, 심장판막증이나 뭐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었던 분. 이런 기초질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뇌심혈관 발병률이 높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력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전에도 동일한 상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현재 쓰러진 이그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치료했던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옛날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이 과거 병력이 있었던 분은 재발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것도 참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인데.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술, 담배예요, 술, 담배. 실제 술, 담배, 특히 술보다도 저는 담배가 더 위험한 것 같고요. 실제 모학적으로도 술, 담배 하신 분들이 뇌심혈관 질환 발병이 훨씬 높다는 거 통계적으로도 이미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단에서도 반드시 조사하는 게 흡연 음주예요. 이거는 공단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기타 이제 비만이나 뭐 운동 부족도 다, 하나의 원인 질환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촉발 요인은, 지금 약간 이제 방아쇠 역할. 딱 계기가 되는, 일순간 딱 계기가 되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는,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이제 법원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발살바라는 효과가 있어요. 배변 행위 중에는 혈압이 올라와요, 이게. 힘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쓰러진 분들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배변 행위 중에 갑자기 특히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옛날 법원에서는 과로스태도 안 따지고, 그건 우리가 업무 수행 중에 화장실 가다가 다치면은 업무상 재해가 되죠. 그거는 어떤 법리로 인정해야 돼요? 생리행위,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생리행위 반드시 해야 될 필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있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듯이 옛날 법원에서는 이 발살바 효과, 이거는 업무 수행 중에 배변보다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업무 과로 스트레스를 따지지도 않고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만성 과로, 단기 과로 기준이 세부화되면서 조금만 가지고 인정해 준 사례가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단 내에서도 요것만 한 개만 가지고 해준 적이 제 기억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옛날 판례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성교행위나 분만행위,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촉발요인이 되는 거고, 기타 무리한 운동, 그 다음에 아주 추운 날씨나 아주 더운 날씨,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순간적 혈압이나 심장 박동을 막 급하게 뛰게 하기 때문에 촉발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좀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이 고혈압이 급여 명세서, 요양급여 명세서 때 보면은 폰테슨 고혈압이라고 많이 놓아요. 저 폰테슨 고혈압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혈압은 약간 그런 거 봐도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 짜게 먹고 뭐 그런 개인 뭐 그런 사후적인 그런 부친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도 문의 잘 모르겠지만 폰테슨 고혈압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 건강검진 때 보면은.
공단에서 이런 걸 조사할 때는 약 10년간의 직장 검진 기록과 요양급여 명세서를 공단에서 떼오라고 그래요.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요청하기 전에 저런 걸 대리인이 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 10년치 동안 뭐 병원에서 요양 치료했던 기록은 싹 다 나와요. 요즘은 다 이제 또 약국에 약탐 또 병원 진료 기록 없으면 처방전 없으면 못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무좀약 탄 것까지도 여기 다 요즘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10년째까지 다 추적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공단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공단에 확인하면 우리 대리인들도 미리 우리 의뢰인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다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기초 질병이 있으면은 가면 이제 이런 기초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질병이 안 되느냐, 뇌심혈관 질환이 산재인증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저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답은 없어요. 저게 정답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저걸 조사는 하게 돼 있는데. 기초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심혈관질환 인정해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있다고 해서 저 무시하고 업무상 과로만 따져서 판단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균형 있게 보는 거죠. 이게 종합해서 판단하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의 비율이라면은 아무래도 이게 기초질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초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저 기초질병이 안 그래도 약간의 기초질병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과부하, 일시적인 업무 과부해서 저게 급격히 악화되면 또 뇌심혈관 질환에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질병이 있다고 해서 꼭 산재가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염두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흡연과 음주는 공단에서 다 확인을 해요. 이건 뭐 직장 건강검진 문진 기록표도 보고 직접 가족한테 묻기도 하고 동료 조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